레인보우 식스 시즈 클럽하우스 맵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좀 더 빠른 진행을 위해 예거를 이용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1층, 2층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위치한 니은자의 방이 무기고입니다. 무기고에는 위층에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위에 트랩도어는 1층의 주방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기고에서 오른쪽 동굴이고요. 동굴로 쭉 가시다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어택팀 스폰 지점인 건설 현장과 이어져 있고요. 네, 컨테이너 여기를 동굴, 그리고 동굴을 지나서 여기는 무기고, 무기고에 있는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기고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제어실입니다. 여기 문 앞까지요. 제어실 위쪽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제어실 위쪽에 트랩도어는 보관실, 1층 보관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실을 지나서 여기는 사다리방입니다. 사다리방. 네, 다시 제어실 지나서 무기고를 지나고 다시 무기고 왼쪽에 있는 여기는 지하홀입니다. 지하홀 앞에는 오토바이 룸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룸 위에도 1층의 홀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지하홀이고요 오토바이 룸 1층 홀 가여진 트랩도어, 그리고 여기는 니은자 통로입니다. 니은자 통로. 그리고 여기는 지하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중앙계단이고요. 중앙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1층으로 왔습니다. 1층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것과 같이 네, 무기고와 이어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네, 주방 안에 있는 이곳은 바로 저장소입니다. 저장소에서 들어가시면은 앞에 있는 건설 현장이고요. 건설 현장에서 제가 부셨던 네.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지하 1층으로 가는 컨테이너죠. 건설 현장 컨테이너, 지하 1층으로 가는 컨테이너, 여기는 저장소, 주방은 지하 1층 무기고로 통하는 트랩도어, 그리고 여긴 통로입니다. 그리고 중앙 계단에서 주방을 지나서 앞쪽으로 쭉 가신다면 여기는 똑같이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 자, 건설 현장을 지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신다면은 보관함이고요. 보관실이고요. 보관실은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것 같이 제어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실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네, 건설 현장은 바로 물류센터로 이동하실 수 없으며 네, 물류센터 또한 건설 현장으로 이동할 수 없기에 여기 있는 보관실을 지나야지만 서로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보관실 트랩도어 밑은 제어실입니다. 제어실에서 라운지로 이동하고요. 라운지에서 앞쪽으로 쭉 이동하시면은 상자방은 물류센터 스폰지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네, 상자방에서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좀 더 네, 똑같이 수리실이 있고요. 수리실 또한 마찬가지로 상자방과 앞에 물류센터 스폰지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상자방 이쪽에 물류센터는 바로 앞쪽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리실 밑에는 바로 사다리방입니다. 사다리방은 제어실과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리실 또한 이렇게 사다리가 또 있으며 수리실에서 2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리실은 구멍을 내주시면 서버룸과 이어지는 이렇게 브리징 차지를 할 수 있는 벽이 있고요. 다시 수리실을 지나서 물류센터, 수리실,
수리실 밑에 사다리방, 그리고 저쪽에 제어실, 그리고 수리실 위쪽 사다리를 타면은 서버실이 보이고요. 자, 수리실을 지나 사다리방도 지나서 여기는 좁은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시면은 앞쪽으로 쭉 가시면은 서버실이 보입니다. 서버실 아니 뚫어놨던 구멍이 보이죠. 서버실 안쪽으로 가시면은 머니룸에서는 건설 현장이 보입니다. 건설 현장 머니룸을 지나서 서버실 이쪽에도 서버실을 지나서 다시 좁은 계단에서 다시 라운지로 이동합니다. 라운지 아까 전에 왔던 보안실입니다. 보안실에서 라운지를 거쳐서 오른쪽 이동하시면은 네, 늑대가 박제되어 있죠. 늑대 또는 늑대 박제가 되어 있는 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늑대 박제룸에서 왼쪽으로 하시면은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정면이고요. 정면에서 오른쪽이 하역장에서 오른쪽이 건설현장에서 오른쪽이 분류센터입니다. 자, 다시 늑대가 박제가 되어 있는 곳에서 홀로 이동합니다. 1층 홀입니다. 1층 홀에는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빈포인트, 여기 주크박스부터 여기 CCTV 앞까지, 또는 이렇게 여기 앞까지가 홀 데스크이고요. 홀 데스크를 지나시면 여기 나무 계단부터 여기까지를 당구장이라고 부릅니다. 당구장에도 위쪽에 2층 헬스장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트랩도어. 그리고 여기를 부르시면은 똑같이 정문으로 이동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집어보죠. 늑대가 박제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 통째로 홀, 1층 홀, 빔 프로젝트, 홀 데스크 밑에 지하 1층 그 오토바이 룸과 이어지는 트랩도어, 그리고 나무 계단부터를 당구장에는 위층 헬스장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홀을 지나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은 하역장 통로가 보입니다. 이쪽은 하역장으로 이동하고요. 하역장 스펀지점, 여기를 하역장 통로, 이렇게 전기가 있는 데를 하역장 통로라고 부르고요. 하역장 통로에서 좀만 더 가시면은 스트립바 이렇게 봉이 하나 있는 데를 스트립바로 부르고요. 스트립바에서 통로 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는 휴게실 위층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휴게실 쪽에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트랩도어, 여기는 공구룸,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는 정문, 오른쪽에는 하역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하역장 스펀지점에서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스트립바로 이동하는 길, 이쪽은 통로로 이동하는 길, 이쪽은 스트립바로 바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락커룸, 스트립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통로까지, 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스트립바, 하역장 통로, 휴게실, 공구룸, 여기에서 창문에서 왼쪽은 정문, 오른쪽은 하역장, 다시 스트립바로 돌아와서 여기는 락커룸에서 앞쪽은 하역장입니다. 자, 다시 바로 돌아와서 중앙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당연히 건설현장 그 컨테이너가 보이죠. 네, 중앙계단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은 사무실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사무실이고요. 내부 유지실 여기는 금고, 여기 사무실 위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파이프를 지나서 헬스장으로 이동합니다. 헬스장 앞에 이렇게 보시면 정문과 이어지고요.
정문 가야주고요. 헬스장 밑에는 밑에 당구장, 지하 1층 홀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문 계단에서 앞쪽으로 쭉 가시면 안방이 존재하고요. 안방 또한 침대 뒤편에 있는 바리케이드 부수시는 정문 스펀지점과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안에는 화장실이 존재하고요. 네, 여기까지 오리건 맵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